이불 안 챙겼어요. 아 환경을 위해서. 네. 안녕하세요. 조심하세요. 시락 사이즈 가지고. 그치? 가신 다음에 먹으니까 좀 그러네. 이걸 다 써버려야지. 아 아이폰 나오는구나 오늘 밤에. 미니폰 좀 만들어주지. 이거는 다 먹어야겠다. 하나는 누구한테?
포크로 자르고 손으로 먹고 있는 데 있었네. 나눠 먹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포크가 공용이니까. 이건 커피 한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. 커피 타오르는 소리. 커피 타다 드릴까요? 아니. 아니 마음 먹고 뭐 전달할 거 없나? 네. 휴가 좀 가야 되는데요. 그랜드 캐년 다녀오신 분 있습니까? 자연을 좀 보고 싶어서. LA로 가면 그랜드 캐년이랑 요세미티 다 볼 수 있나? 올림픽 답사라기보다 북중미 월드컵 답사죠. 본선에 갈지는 모르지만 아직. 아 내일 5만전 좀 걱정이다 진짜. 이기겠지? 감독이 실하비 감독. 유로 2020 그 재밌는 유로에서 굉장히 잘했던 체코 감독. 오만 가고 싶다. 오만은 뭐랄까 사람들이 중동 여행을 잘 택하지 않기도 하지만 오만이란 나라 자체를 잘 모르시니까 오만? 뭐지? 이러면서 거기를 가거나 뭐 이런 선택을 거의 안 하시는데 오만이 이제 뭐 사우디나 뭐 아랍에미리트 연합이나 카타르만큼 석유가 많이 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돈도 좀 있고 볼 게 많고 꽤
그리고 뭔가 먹고 마시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부담이 없어요. 예전에 중계하러 한번 갔었는데 무스카트로 해가지고 그리고 풍광이 예쁩니다. 풍경이 예뻐요. 거기가 이제 사막만 쫙 있는 게 아니라 신밧드의 나라라서 돌산들, 건조한 돌산들이 풍경이 쫙 있어서 그게 굉장히 멋있어요. 그리고 그 돌산 밑으로 가면 닥터피쉬 연못들이 있습니다. 놀랍게도. 천연 닥터피쉬. 따뜻한 온천수 같은 데서 발 담그면 이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음식점들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아직도 차 감독님이 얘기하십니다. 오만 너무 좋았다고. 저희도 좋았고 맛있는 것들 많고 하지만 우리나라에게는 오만 쇼크를 안겼던 나라이기도 하고 중동은 음식이 기본적으로 다 맛있어요. 가보면 고기 많이 먹고 빵들이 엄청 맛있고 샐러드나 뭐 이런 과일 요쪽이 좀 약한 지역이긴 한데 그래도 다 수입해오니까 맛있습니다. 혈당 쇼크 대 오만 쇼크. 오만 쇼크가 코엘류. 예. 세브란스? 세브란스 그거 아니야? 애플 TV? 오, 그렇지 않아. 그거 보고 싶어서 볼까 말까. 그거랑 뭐지? 그 닥터 브레인. 그게 약간 비슷한 느낌을 예고편에 주길래 뭘 볼까 하다가 닥터 브레인 틀었는데 재미가 약한 것 같아서. 석세션 4를 드디어 봤습니다. 2020년대 HBO가 살아있다는 걸 알려준 석세션 시리즈와 체르노빌 시리즈. 아, 무죄추정도 꽤 재밌어요. 애플 TV는 전체적으로 퀄리티가 평균이 높다고 해야 되나? 막 넷플릭스처럼 많진 않은데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시리즈들이 힘을 많이 준 시리즈들이 대부분이고 이제 이건 막 찍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는 거의 없다. 넷플릭스에 프리즌 브레이크가 떴더라고 진짜. 그래서 한번 슬쩍 옛날에 그 충격과 공포를 한번 느껴볼까 하고 틀었는데 이제 우리가 도파민에 너무 쩔어가지고 별로 충격적이지도 않더라고. 이제 석호필의 시대는 너무 옛날. 슬로우 홀시스가 또 시즌4가 나와서 그거 봐야 됩니다. 굉장히 은근 성실해. 슬로우 홀시스를 아주 그냥 진짜 더럽게 천천히 만들 줄 알았더니 꾸준히 계속 시즌을 내주더라고. 슬로우 홀시스 애플입니다. 티빙에 비숲 무슨 외전 나온다 그러던데. 아, 그리고 뭐지? 재밌는 게 있었는데. 아무도 없는 숲속에선가? 그냥 그랬습니다.
메이저리그 사커는 시즌 신청을 해서 구독을 하고 있는데 또 잘 안 빠지더라고요. 오전에 하니까 자꾸. 근데 다시 보기 보면 영상 퀄리티에 감탄하면서 역시 스포츠는 미국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영상 퀄이랑 음향이 너무 좋아. NFL 판타지 리그 이번에 하기로 했는데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드래프트 날이 그 국대 경기 지난주 하는 날이라 드래프트를 똥망으로 했어. 내일 새벽에 샌프란시스코 첫 경기 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지? 내일 아침이구나. 아침부터 내일 촬영이 있어가지고 오하영 씨랑 찍은 거는 그 스페셜 포스 관련 이제 밀리터리 서바이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미리 찍은 건 예고랑 포스터랑 이제 뭐 그런 티저 뭐 이런 걸 찍은 거고 아직 녹화 안 했어요. 군복 그 입혀 그 포스터 찍을 때 군복 입혀주는 분들이 따로 계시더라고. 전문가들이 군 전문가분들이 오셔가지고 왜냐면 아무거나 입고 총 자세 뭐 이런 거 약간 잘못되고 그러면은 이제 밀덕분들이 엄청 화를 내기 때문에 그거를 딱 해가지고 군복 사이즈는 그래도 맞는 걸 미군 거 우리나라 거 입어봤는데 안 맞아가지고 전문가분들이랑 장군 체험 전면 얘기 한참 했죠. 그분들은 잘 받아줍니다. 군에 오래 계셨던 분들이고